예, 제가 지금 이제 뭐야 이 나이키 템포를 가지고 리바운드를 통해서 그 움직일 때 축구화의 발끝, 다시 말하면 전족부 쪽에 요 부분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잔발 움직임을 할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 클로즈업을 해서 발만 비추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뭐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됐을 때 그 어느 부분이 낫고 어느 부분이 닿지 않는지 그런 것들 한번 유심히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거는 그 TM4랑 그 다음에 지금 베이퍼, 단순 TM4와 베이퍼의 비교가 아니라 TM4랑 실제로는 그 베이퍼 제품들이 에어백이 들어가 있는 제품에 에어백의 유효성 이런 것들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하는 겁니다. 네,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움직일 때 잔발 움직일 때 지금 디딤발 이쪽 발이 자연스럽게 잔발 움직이시는 분들은 발끝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타고 들어가고 움직이고 할 때 거의 앞으로 움직이거나 하는 경우, 왜 발의 피로가 이런 잔발 움직임을 통해서 이런 훈련을 하면 급격히 피곤하냐, 강한 힘이 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달리기랑 다르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발끝으로만 모든 거를 근육을 쓰기 때문에 이 발끝으로 쓴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단거리를 100m를 물론 풀스피드로 뛰는 건 아니지만 조깅식으로 미드풋이나 힐풋으로 뛸 때 비하면 발끝이 체중을 전체를 감당을 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느라 발끝을만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이런 동작들을 하면서 훈련한 게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체력 소모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 그것뿐만 아니라 발끝으로만 지탱을 하고 이 연습 동작을 반복하게 되면 근육, 종아리 쪽에 있는 근육들 전체들이 강한 텐션을 받습니다. 근육이.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 살짝 발끝으로 지금 계속 제가 서시면서 발끝으로 움직이고 하는데 이 동작이 반복이 되게 되면 사용되는 종아리 쪽 근육 텐션이 상당히 증가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종아리 근육이 그냥 평평하게 펴져 있는데 이렇게 세게 되면 이 근육 전체가 힘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근육이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근육을 그만큼 쓰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피로가 더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작 자체가 그런 동작이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 이 앞쪽을 이렇게 쓰고 있다가 베이퍼를 신으면 어떻게 되느냐, 베이퍼는 여기가 자 제가 베이퍼를 신어볼게요. 베이퍼는 아시다시피 이쪽에 에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발로 눌렀을 때 그라운드에 그 저 쿠셔닝에 충분히 치가 않아서 이 에어에 있는 에어가 있는 이 앞쪽 전족부 쪽에 쿠셔닝을 우리가 기대를 한다 만약에, 그러면 피로가 줄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중요한 거는 피로도 피로고 발끝에 체중이 실리는 것도 그렇고 근육의 텐션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고, 그럼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피로도가 줄어드냐 하는 측면이에요. 자, 이게 여기 에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느낌이 TM4랑 다르게 지금 오른발 왼발을 서로 다르게 신고 있잖아요. 이쪽은 지금 TM4고 이쪽은 베이퍼인데 두 개 이렇게 눌러보면 이 확연한 차이가 지금 있고 여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뛰어보면 심지어 에어 쿠셔닝이 쿵쿵쿵 하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이렇게 여기는 없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 더 좋으냐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떤 게 더
선수에게 도움이 되느냐. 자,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볼을 이렇게 놨을 때 어느 쪽이 더 직관적이냐. 발바닥과 공 사이에 두께가 얇은 거. 어느 쪽이 얇겠어요? 에어백이랑 중간 완충 장치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당연히 이쪽이 높겠죠. 디딤발의 안정성이 어디 생기느냐. 일본에서 축구를 개발하던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TF에 축구화의 쉔크 강성 부분들, 이런 축구화가 쉔크 강성들이 킥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신발의 홀드성을 결정하는 거는 이 뒤쪽에 힐컵이 이 힐을 얼마나 잡아주느냐. 그래서 여기가 얼마나 단단히 잘 잡아주고 하는 거. 신발의 라스트가 중요하긴 하지만 라스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이 신발의 힐컵이다. 그러니까 이 힐컵이 축구화의 심장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상 이 두 개를 신고 어느 쪽에 힐 쪽이 더 텐션이 더 강하냐가 이 뒤쪽으로 타고 올라오는 근육의 텐션 정도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있으면 제가 느끼기엔 TF 쪽이 오히려 느슨해요. 밴드 이쪽 부분들이 낮게 형성되어 있지만 이 TF가 발 전체의 홀더감이 오히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니트로 되어 있는 베이퍼가 부드럽게 감싸는 부분 때문에 홀드성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드럽고 니트가 부드러우면 홀더는 좋아해요. 반대로. 근데 이 TF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TF의 인조 가죽은 어퍼 자체가 스티키하는 어떤 그 스트레치성 느낌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홀드감이 상당히 뛰어나요. 니트류보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데, 만약에 뒤쪽을 어느 쪽이 잡고 있느냐, 신발에. 거기에 따라서 뒤쪽에 어느 신발을 신었는데 뒤쪽에 힐이 확 당기더라. 그러면 되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 뒤쪽으로 타고 오는 종아리 쪽 근육이 텐션이 높아진다고요. 1차적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지금 똑같은 신발로 킥을 하되 이 디딤발을 이걸로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느끼기에 지금 이렇게 전족부 쪽으로만 움직였을 때 관절쪽 움직임, 다시 말하면 저 신발의 슈즈의 앞쪽 부분과 뒤쪽 부분 중족부를 중심으로 했을 때 관절쪽 움직임이 이 베이퍼가 훨씬 뛰어나요. 이렇게 하면. 근데 왜 이런 관절적 움직임을 느껴지느냐? 당연하죠. 여기에 신발의 앞쪽과 뒤쪽에 구성되어 있는 바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을 경우에 관절 느낌이 중족부를 기준으로, 쉔크를 기준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 부분이 보면. 그럼 디딤발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만약에 디딤발을 디뎠을 때 발에 흔들림이 있다 이 경우랑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느 쪽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움직임을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발을 움직이고 있으니까 발끝으로 심지어 이렇게 움직일 경우에 스터드의 유효 면적 닿는 거는 요거 첫 번째,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축구화를 신고 관절의 움직임을 가져온다 할 때 나이키가 지금 요 부분 스터드의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이 요렇게 휘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 요거는 정확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홈이 파여 있고 요렇게 지금 요 베이퍼는 전혀 그런 게 없죠. 보시면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슈즈 자체가 전반적인 관절 쪽 움직임을 갖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어차피 쉔크 강성은 지금 비슷하거든요. 중족부 쪽은 이렇게 만져보면. 다만
이거는 통창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닥이 균일하기 때문에 발을 디뎠을 때 디딤발이 느끼는 안정감의 정도가 베이프랑은 차이 난다 이거. 이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에어백이 있기 때문에 이 에어백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사이에 관절 굴곡이 발생을 하고 지금 이렇게 굽혀보면 지금 자연 상태에서 굽히면 여기가 굽혀져요. 다 차이가 나죠. 굽혀진 부분이 이렇게 이거는 세 번째 정도에서 이렇게 전족부의 앞쪽에 힘을 가하면 세 번째 스터드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거는 굽히면 두 번째에서 실제로 두 제품의 사용 시간은 비슷해요. 이것도 제가 축구 그 리뷰를 하고 나서는 사실 거의 신지를 않았기 때문에 실제 경기에서는 실제 사용 시간이 비슷해서 어퍼의 텐션이 나면 아웃솔이 어느 정도 누구로 떨어져 있는 텐션이 떨어져 있는 정도에서 테스트를 하는 건데 그런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끈을 묶고 만약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공을 찬다 그랬을 경우에 전족부 쪽에 앞쪽 트위스트를 했을 경우에 어느 쪽이 지지력이 더 좋으냐, 이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TM4는 아웃사이드, 그러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그 스터드까지 해서 총체적으로 스터드가 그립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같은 무게 체중을 주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 베이퍼 쪽에 요동치는 게 더 심해요. 좌우 흔들림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뭘 얘기하냐면 그라운드 컨택에 있어서 여기를 지금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 파여있는 정도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양쪽에 지금 내려 딱 보면 여기는 지금 확 파여있거든요. 보면 단순히 그라운드에 들어가는 그건 좋지긴 하지만 이 요동치는 움직임이 더 좋기 때문에 같은 움직임을 했을 때 이게 더 세게 파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것보다 그 이야기는 어쨌든 경우에 이 모든 경우를 가정을 하더라도 양쪽의 스터드에서 지면 그라운드 컨택에서 스터드 전체 스터드를 포함한 아웃솔 전체의 그라운드 컨택 능력을 비교한다 그러면 TM4가 더 낫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요거 때문에 또 다른 실험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뭐 여러 번 말씀드리고 했지만 이 에어백이 들어가 있게 되면 에어백이 있기 때문에 그 에어백은 기본적으로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 말랑말랑 하게 되면 특정한 움직임에서 힘이 한쪽 방향으로 쏠릴 때 한쪽에 에어가 눌러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신발을 가지고 운동화를 가지고 이 제가 다쿠미 센 가지고 쿠셔닝을 보여주는 거 이렇게 해서 눌러졌을 때 쿠셔닝이 어떻게 되느냐 보여주는 거를 신발을 운동화를 가지고 축구화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냐 그런 사람들인데 그건 이제 잘 뭐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지금 신발이 이렇게 쿠셔닝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이 쿠셔닝은 기본적으로 부드럽죠. 부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에어백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미드솔 하나가 중간에 끼어져 있는 경우에요. 미드솔이 끼어져 있는데 운동을 하다가 특정 발가락, 방금과 같은 그 잔발을 치기 위해서 우리가 발 앞쪽 끝만 소위 말하는 포풋, 새 스프린트 같은 동작을 하기 위해서 힘을 한쪽으로 가는데 주로 엄지발가락 쪽에 힘이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편이잖아요. 그러면 그 방향에 힘을 들였다가 좌로 이동하거나 우로 이동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게 되면 그쪽 부분이 반대쪽에 비해서 이렇게 눌러진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 움직임에서 축구화가 단단하게 그라운드를 딱 해서 수평을 딱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지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쏠리면 그 쏠리는 것에 따라서 신발의 중심, 밸런스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다는 뜻이에요. 미세하게.
근데 축구는 워낙 섬세한 동작이 요구되는, 그러니까 이 불규칙한 그라운드에서 신발 자체도 언스테이블하게 만약 작동을 한다 그러면 그러한 불규칙성이 더 증가가 되겠죠. 만약에 불규칙한 일레귤러한 이런 그라운드의 그 서페이스 상태에서 만약에 이 신발이 그러한 그라운드의 여러 가지 불규칙성을 상쇄 또는 감쇄시키기 위해서 이 플레이트가 안정되게 그라운드를 짚는다 그러면 플레이의 변수, 다시 말하면 슈즈 자체 발에서부터 오는 밸런스가 깨지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 인솔을 안 쓰는 거예요. 인솔의 쿠셔닝의 미세한 두께의 쿠셔닝도 바로 어느 특정 방향으로 힘을 쏠리거나 했을 경우에, 왜냐하면 천연 잔디가 굉장히 부드럽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특정 방향으로 힘을 쓴과 동시에 밸런스가 깨지는 현상이 생기니까 요 정도 두께에서의 인솔도 그런 영향을 아예 배제시킬 수 없다고 판단을 하는 선수들은 그래서 인솔을 뺍니다. 그만큼 예민한 거죠. 예를 들면 커스터마이징을 받는 최엘리트 선수, 원티어 선수들의 경우에 슈즈의 커스터마이징을 개인적으로 요구할 때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만약에 내가 제작 신발을 받는다고 하면 이러한 인솔의 두께 같은 것들을 다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솔의 특정 부분을 높게, 특정 부분을 낮게, 이런 것까지 다 지정해서 공급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해보는 게 이건데요. 제가 지금 나이키 TM4를 신고 있어요. TM4를 신고 있으면서 한 발로 들고 발끝으로 지탱을 했을 경우에 밸런스를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이 상태로 좌우로 지금 엄지발가락과 바깥쪽 발가락 이렇게 움직였을 때 내 몸이 축이 쓰러지느냐 안 쓰러지느냐, 얼마나 찾고 있느냐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이쪽 발을 들고 발끝으로만 딱 서서 엄지발가락,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스터드까지만 한 다음에 양쪽 발가락을 움직여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얼마나 안정적이냐. 요거를 베이퍼를 신고 해볼게요. 이 베이퍼에 들어가 있는 줌에요.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30년 전에 이미 신었던 제품이에요. 줌이 들어가 있는 거라. 그래서 이 제품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같은 실험을 지금 베이퍼를 신고 한쪽 발을 들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만 서보도록 하고 양쪽으로 발가락을 움직여보면 서있지를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 발가락을 약간 움직이면 이 서있기가 힘들어져요.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 지금 서있어서 양쪽으로 움직인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한쪽으로 힘을, 발가락에 힘을 가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실제로 발가락에 힘을 가하게 되면 발가락 쪽에 그 에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에어백에 대해서 특정, 이 지금 에어가 들어가 있는 이쪽 부분에 오른쪽 발가락 아니면 엄지 새끼 발가락 쪽으로 힘을 가하면 백이 한쪽으로 눌러지기 때문에 밸런스가 깨지는 현상입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제가 억지로 버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다음에 한쪽으로 움직인다. 못 버텨요. 그러니까 디딤발 상에서든 어떤 경우에든 이런 인조구장 에이지에서 지금 사용할 때 천연잔디라도 제가 보기엔 마찬가지로 판단해야 돼요. 아식스를 신으면 어떨까요? 아식스는 스터드 길이는 실제적으로 더 깁니다. 물론 스터드의 단면적은 조금 더 넓어요. 보시다시피 TM4에 비하면 뭐 훨씬 더 길죠. 왜 아식스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냐면 아식스의 이 아웃솔 플레이트 설계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서 다른 브랜드에서 느낄 수 없는 높은 그 안정성을
스터드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나이키의 TM4도 제 굉장히 좋긴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긴 하지만 다른 제품에 비하면 스터드의 안정성이 이 아식스에는 못 미쳐요. 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금 발을 들고 앞쪽을 들고 움직인다. 힘을 가한다. 한쪽 방향으로 특별하게 치우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상태에서도 옆에서 보시더라도 이렇게 해서 들고 심하게 움직여도 일부러 흔들어서 밸런스가 잘 안 깨지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아식스 제품이 주는 이런 아웃솔 스터드 자체 안정성, 힘을 지금 양쪽으로 기울여도 플랫 자체가 워낙 단단하게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스터드의 배선 배치 이런 것들이 잘 견뎌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